네. 예, 예. 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아, 네. 아, 네. 뭐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네. 네. 상대방 팀은 누구예요? 거기 조장혁 씨하고 조장혁? 네. 조장혁 씨하고 어. 가수 김현철 씨. 씨. 네. 조장혁. 왜 지금? 우리가 꼭 이겨야 되는데, 그죠? 아, 무조건 이겨야죠, 예. 이겨야죠. 아, 이길 것 같은데? 욕지도에서 만든 고구마 막걸리. 아, 고구마 막걸리, 네. 막걸리. 고구마 막걸리구나. 고구마 막걸리. 고구마 막걸리, 고등어회. 하시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린 생선이 막걸리랑 잘 어울려요. 가까운 데 있나요? 아, 이거 강력한데? 저희가 조장혁 씨를 이겨야 돼. 아, 저희가 예, 예. 대표 선수로서. 조장혁 씨한테 무슨 원한 있으세요? 아니요. 좋아해요. 좋아해요. 아, 좋아하세요? 가야겠네, 욕지도 한 번. 그래, 저거 빌리러 가야겠네. 아, 그럼 저희를 약간 이용하시는 거예요? 팬이기 때문에. 아, 예. 네. 그래도 저희가 이겼으면. 어, 당연히. 아, 야, 고맙습니다, 진짜. 어? 오, 고구마 막걸리. 어, 욕지도 고구마 막걸리. 고구마 막걸리 사러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게 고구마 막걸리야? 고구마. 빛깔은 밥 막걸리하고 비슷해요. 아, 막걸리가 그냥 통에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있어요? 직접 만드시는 거죠. 예. 노력하고. 직접 농사 지으신 분이세요? 네, 네, 네. 건배, 건배. 승리를 위하여! 알코올 향이 많이 안 나는 거 같아. 그러니까 맛있어. 이거는 옛날에 야식으로도 먹고 그때는 양식이 많이 없어서 예, 예, 예. 고구마 막걸리를 많이 담아 먹었지. 아, 그러셨구나. 배도 안 고파요. 한 병에 5,000원. 5,000원. 네. 어, 정철아, 여기 말한 포장마차 여기 있는데, 고등어 여기 있네. 어, 여기다. 살아있는 거. 그래. 이 집에서 하는 거 같은데? 어, 여기서 먹으면 되겠네. 고등어가 널려있군요, 그냥. 바닷가에 있는 포장마차예요. 와. 너무 흔해, 저기서. 저 진짜 귀한 건데. 네. 안녕하세요. 그럼 들어가자. 우리가 또 드디어 해변가에서 고등어회를 또 먹어보네? 아니, 포장마차에서 고등어회가 웬 말이야. 그러니까. 어? 아, 진짜 여기 봐봐요. 이게 화면을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는데. 그림이야, 그림. 꿈꾸는 그림이잖아. 바닷가 앞에 이렇게 싹 해갖고. 난 이런 막 정적인 게 좋아요. 바람도 시원하고 좋긴 한데. 형. 시간 벌써 4시간 넘었어요. 우리 4시 반 배야. 마지막 배가 4시 반이에요? 네네, 4시 반 배가 있었고 저희가 얼른 먹고 좀 움직여야 되는 아니야, 상황인데 저희 남녀가 아, 마지막 배야? 네. 시간이 없는데. 아, 마음이 급하네. 빨리 주셔야 되는데. 그냥 CG를 넣어주세요. 그냥 CG를 넣어주세요. 네. 고등어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 점씩 합시다. 네. 산 고등어가 지금 왔어요. 도착했어요. 자, 이야. 이게 금방 회를 떠가지고 아주 그냥 윤기가 자르고 흐르네. 육질이. 그냥 비리지도 않고 그냥. 전혀 비리지 않아요. 당연하지, 뭐, 먹은 게 없는데 뭐. 진짜 잘랐어요. 역시 연기 잘하셔가지고. 오네. 아, 고맙습니다. 등 푸른 생선의 정말 그 빛깔이 그대로. 이 색깔 진짜 예쁘다. 아, 맛있겠다. 제가 한번 축이고. 네, 축이고. 아, 저 고구마 막걸리 너무 궁금하다. 알코올 향은 뭐 거의 느껴지지 않고. 그냥 술 한잔하고 먹어봐, 그러면. 음료수요? 그러면 믿을 것 같아. 호수가 아주 약해요. 약해요? 아주 약해. 아, 그럼 나 먹을 수 있겠다. 여기다가 딱 하고, 또 한 잔 줘라. 어, 그냥 먹어봐. 근데 안 하시지? 희한하다. 부드러운 향이 싹 진해. 그냥 고소해. 아, 진짜 고소하다.
먹어본 고등어 중에 진짜 제일 맛있다. 그래. 조금 느끼하거나 거의 그렇진 거의 않아요? 전혀 없어요. 냄새도 안 나. 네. 희한하더라고. 고구마 막걸리랑 먹는 것도 이게 또 별미인 것 같아요. 이걸 딱 먹고 생선을 안 먹은 것 같아요. 이걸 먹으니까 싹 정리를 해줘요. 이거 되게 끝없이 들어가는데? 여기 뭐 뿌렸나? 고등어 먹고 싶네 갑자기. 그러니까 어디 없나? 고등어에는 욕지도 와서 먹어야 되겠네. 잘 되었다. 욕지대에서 하나도 실패한 게 없네. 다 드셨네요. 어머, 싹 풀렸어, 싹 풀렸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야, 지금 야, 형, 빨리 와. 배 있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아, 뭐야? 다 든 거 같은데? 에이. 막배 놓쳤어요? 사건이. 저 잠겨 있어. 에이. 아니야, 이거. 마지막 배웠어! 아니, 뭐, 어떡하지? 뭐, 우리. 저... 형, 죄송해요. 이게. 아니, 그러면 진짜 내일 이외에는. 아, 참. 배가 없는 거야? 아, 욕지 출발이 8시네.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때요? 운명이네요. 운명이네요. 이 정도면 운명이죠. 집에서 하룻밤 뭐 또. 형 약간 대사가 묘한데요? 왜 울어?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뭐 하나 좀 여쭤보겠는데요. 저희 4시 35분 마지막 배를 놓쳤어요. 놓쳤습니다. 그럼 여기 통영으로 가는 배편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어디요? 어디요? 아, 저 건너편 쪽에 또 있어요? 아, 저쪽에도 또 배가 들어오는 게 있어요?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선착장이 두 개예요? 네. 아, 있네. 아, 다행이다. 5시 50분이면 뭐. 조금 더 시간 여유가 있는 배들이 있어요. 이야, 5시 50분. 아, 여유 있다. 이건 여유 있다. 천만 다행이고 그래도 진짜. 아,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법은 없다. 없어요. 소산할 구멍이 있다. 그래, 그래. 가자, 그러면 저거 타러. 갑시다. 가자. 그리고. 와서 첫날 밤을 이제 잤어요? 네, 통영에서 자고 욕지도로 들어갔다가 다시 통영으로. 아, 통영에 아직 뭐가 남았구나. 하이라이트 굴. 저게 이제 앞권입니다. 아, 그렇죠. 지금 굴을 처음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처음 나왔어요. 예, 통영이 사실 굴철이 좀 지나서 이렇게 코스로 맛볼 수 있는 식당이 많이 없다고 해요. 나는 약간 마지막이 마무리가 잘 돼야 정말 우리가 깔끔하게 정말 성공적인 여행이 될 텐데 우리가 먹어보지 못한 다양한 불요리를 네. 코스로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진짜 익힌 굴요리 끝판왕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가시죠. 가자. 일단 그래. 뭐 말이 필요 없어요. 그래 들어가서 그래. 직접 거지 뭐. 네, 직접 확인하시죠. 그래. 네. 저 궁금하긴 하네요. 굴철이 아닌데 먹을 수 있는 굴이 1년 내내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친구를 잘 못 드셨는데 준비를 많이 해가셨네요. 준비 대마왕. 진짜 네. 익혀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요리를 경험하면서 대부분 다 만족하면서 드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 네. 난 또 약간 궁금한 게 굴 요리가 와 여러 가지가 있나라는 생각이. 굴전 정도 뭐 이 이외에는 난 잘. 네, 보통 이제 먹을 수 있는 게 굴전. 굴국 뭐 이 정도 이외에는. 아 뭐... 그러네.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 익힌 굴 요리 중에 진짜 끝판왕격인 게 나와요. 저도 한 번도 상상도 못 해본 그런 조합이에요. 네. 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거의 뭐 승리를 따내지 않을까? 부치기야? 네, 부치기 들어갑니다. 여기 이 집이요, 또 생굴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위해서 사장님이 굴 요리를 여러 가지를 개발하시고 왔고 직접 네, 개발한 요리들을 보여주신 거죠. 아, 저런 게... 희한해. 좀 말만 들었거든요. 공부 나온다. 이게 왜 필요할까? 이게 왜 필요할까? 그러게, 굴을 뭐 직접.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저도 이거 사진으로만 봤어요.
대패 삼겹에 굴에 콩나물 음식. 야, 이런 비주얼이 있어?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탱탱한 거 봐. 네. 야, 이거를, 야, 저거 내놓는 순간 조합이. 그러니까. 이게 과연 믿음이 안 가는 조합인데? 다른 것부터 한번 살짝 맛을? 네, 다른 것부터 일단 드셔보시죠. 익는 동안. 가장 익숙한. 네, 여기도 제가 한번 먹거나 붙여놓을게요. 이야. 이 석화가 이게 제대로지. 아시죠? 굴을 정말 바로 또 잡아서 한 거기 때문에 아주 탱탱해요. 지금 보시면 너무 탱탱하고 너무 싱싱해요. 저거 진짜 보여야겠네. 삼겹살 처음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정말 너무 깜짝 놀라갖고. 이렇게 싱싱한 분 갖다가 석화를. 이것도 굴무침. 굴무침? 맛있어. 달콤달콤 맛있다. 아 근데 정말 형님도 괜찮으시겠어요? 저 그림들? 네. 왜 이렇게 입맛을 다지세요? 네. 근데 우리 것도 봐요. 아니 너무 맛있어 보이니까. 다음 주에 볼게요. 근데 이게 굴철이 지금 지났잖아요. 요즘 다 채취를 하신 건가요? 채취를 하시는데 아무래도 날씨가 좀 따뜻하니까 익혀서 드시는구나. 호주밥 못 먹고. 아, 그렇구나. 어쩐지 되게 살이 통통해. 그러니까요. 이게 뭐 그냥 냉동이나 저장이면 이렇게 통통하지 않고요. 되게 좀 맛있게. 먹기 전에 모르겠어요. 네. 제가 되게 의심했어요. 저 조합을 저희가. 저런 조합. 진짜. 야, 이건 진짜 반칙이다. 저 돼지 기름에 다 익혀지는 거 아니야? 네. 이거는 좀 잠깐. 좀 잠깐. 삼합이라 하면은 이 삼겹살이랑 고기랑 이제 야채랑 이제 삼겹살 안에 같이 싸서. 된장이나 초장. 된장. 된장만. 근데 진짜 통영 가서 제대로 드셔보셨네요. 정말 진짜. 자, 과연 표정은? 와, 이거 묘한데?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딱 오는데? 왜요? 먹어볼게요. 좀 한참 씹어야 섞이면서 나와. 그냥 처음에 씹었을 때는 고기 향이 먼저 오네. 삼겹살이. 저는 그래요. 이거 봐봐. 중반부 이후에 특유의 고기 향이. 와, 진짜 맛있겠다. 아, 너무 맛이 많아서 좀. 기름에 구워지니까. 좀 정신이 없나요? 아, 그거는 정신이 없다고 말하기보다 약간 황홀하다. 막 정신이 이거 막 치고 올라와가지고 파악하는데 아주 정말. 그 돼지고기의 어떤 특유의 냄새를 잡아먹어. 그러니까. 한참 씹으니까 그게 싹 섞이면서 이게 희한하구나. 우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걸로 좀 달려야 될 것 같아요. 묘하게 살짝 먹는데 매력이? 근데 진짜 잘 드시네. 원래 다이어트 같은 건 안 하세요? 다이어트요? 네. 아예 생각이 없었어요, 저 때문에. 아, 저 때문에. 내일은 없다라고 했어요. 저게 맛있는 거 먹으면 없지. 진짜 저거는 내일이 없죠. 네. 난 방금 먹은 거는 살짝 식었는데 굴하고 삼겹살하고 양쪽으로 나뉘었어. 여기는 굴을 씹고 있고 여기는 삼겹살 씹고 있었거든? 이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다가 딱 섞였는데도 오, 너무 좋은 거야. 어? 섞였을 때도 다르지. 어. 오, 이거 희한한데? 생각 없이 눈을 감으면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진짜로 가본 집들이 그렇게 많은데 단 한 번도 실패가 없이 진짜. 그러니까요. 하루 세 끼씩 먹었지. 그래. 그 중간중간에 또 막 디저트 먹고 간식 먹었지. 정신 못 차리게 나온 사치집도 도저히 잊을 수 없기도 하고. 아, 그리고 막 싱싱한 고등어 구이랑 조림도
아, 또 너무 서운해할 것 같아서 막 미안해. 진짜 짧은 시간에 이렇게 탁 박힌 거는 저도 이렇게 삼겹살 그 삼아. 그리고 이거는 나도 올라가서 서울 가서 내가 그냥 한번 해먹을래. 진짜 뭐 하나 처지는 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순서라 고맙다. 하루 세 끼. 아, 잘 먹었습니다. 하루 세 끼. 살찐 것 같아. 엄청 쪘어요. 연결이 쳐요. 정말 아니, 잘 드셨네요. 아, 제대로 목표를 찍고 오셨네요. 아니 하루 세 끼 처음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너무나 꽉 찬 세 끼를 챙겨 드시고 오셨어요. 저희가 뭐라고요? 저희 진짜 욕지도의 재발견인 것 같아요. 약간 우리 울릉도처럼 울릉도 보면 막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욕지도도 잘 몰랐는데 보니까 야, 저긴 가고 싶게 하는. 아니, 살면서 꼭 한 번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무등어, 무등어가 진짜. 진짜 꼭 가보세요. 정말 알고 싶은. 네네. 저는 고등어 해도 너무 좋지만 술을 안 좋아하는데 저는 고구마 막걸리는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여자들이 확 떼지. 서울에서는 살 수 없어요? 지금 욕지도 음식들은 거의 다 서울에서는. 예. 못 보는 것 같아요. 구할 수도 없고. 아, 각자 집에서 만드는 거구나. 네, 각자 집에서 만들었고 도수가 조금씩 틀리는데 보통 막걸리보다 낮아요, 도수가. 훨씬 낮아요. 훨씬 낮기 때문에 아주 홀짝홀짝 고소하게 먹을 수 있어요. 너무 먹어보고 싶어요.